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베트남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은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의대 직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국민 복원 역할을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무기한 휴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